이제 우리 타키온 학생들 오늘 액체 질소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방법은 그 금붕어에 글리세린을 바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글리세린 아까 언제 나왔었어? 배아 동결 보존할 때 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을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글리세린을 사용할 거고요. 이 글리세린을 금붕어에 바른 다음에 이 액체 질소에 넣었다가 꺼내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이 탐구활동 일지에다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를 영하 196도의 액화질소에 담근 뒤 무사히 해동돼 살아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안전을 위해 특수장갑을 사용했다. 먼저 어떤 처리도 하지 않은 물고기. 5초 동안 액화질소에 담궜다. 냉각된 물고기는 먼저 얼음물, 냉각수로 이동시켰다. 불과 2, 3초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동자 돌아오는 색깔 들어가. 여기 나올 수 있어. 아, 얘 바로 살아나버렸잖아. 다시 상온의 물로 옮겼다. 활발하게 움직인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조금 이상이 없는데 진짜. 이번에 시간을 좀 더 길게 냉각시켜 보기로 했다. 피부 표면이 아닌 몸 안까지 냉각될 것이다. 15, 16, 18, 19, 20. 겉표면이 완전히 냉각된 이 물고기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냉각수로 옮겼다. 물고기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얼음 결정이 녹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았다. 그러나 움직임이 없다. 다시 살아난 물고기의 경우 눈의 색이 먼저 돌아오는데 이 경우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물고기는 20초의 냉동 상태를 견뎌내지 못했다. 이번엔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 물고기를 냉동시켜 보기로 했다. 동결 방지제를 바른 물고기는 20초의 냉각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이다. 20초. 시간 불러주세요. 16, 17, 18, 19, 20. 냉각수로 옮긴 직후 물고기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런데 잠시 뒤 움직임이 포착됐다. 2초 때 움직이고 14초 때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동결 방치제를 바른 물고기는 확연히 달랐다. 모든 기능을 체크할 수는 없었지만 살아난 것은 분명했다. 물고기들이 세포에 손상이 많을수록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결되는 과정 중에서 얼음 결정들이 생기는데요. 그 얼음 결정들이 세포막을 이제 손상시키다 보니까 세포에 손상이 많은 물고기들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동결 방지제를 넣으면 그 세포 손상과 단백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동결 방지제를 사용해도 물고기는 깨어나지 못했다. 조직과 기관까지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다. 동결 보존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내로 들어가서 얼음 생성을 방지해주는 물질인데 물질은 대부분 에틸렌 글라이콜 또는 DMSO 이런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류는 세포 밖에 머물면서 세포와 세포 내와 세포 외의 삼투압 차이를 조절해주는 물질인데 대부분 스크루로스 같은 설탕, 쉽게 말하면 그런 슈가 몰레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은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동결 보존제에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동결 손상을 더 억제해주는 물질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항동결 단백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확실한 동결 방지제는 어떻게 개발해낼 것인가. 그동안 과학자들은 극지에 주목했다.
외국의 경우 겨울철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 이곳 생명들은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 특히 극지 바다의 경우 바닷물이 어느 저 아래로 내려가는데도 생명이 살아간다. 결국 과학자들은 물고기 혈액에서 결빙 방지 단백질을 찾아냈다. 1969년의 일이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이 연구는 큰 진전이 없었다. 지난 2010년 한국의 극지연구소는 북극에서 특별한 결빙 방지 단백질을 찾아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껏 찾아낸 단백질과 다른 형태의 단백질, 보다 안전한 단백질, 기존의 동결 방지제와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단백질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북극 다산계지 근처에 쌍둥이 호수라는 담수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의 얼음 속에서 새로운 북극 효모를 발견했고 이 효모에서 얼음의 얼음점을 낮추는 활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결빙 방지 단백질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담수호인 쌍둥이 호수. 바다와 달리 겨울이 되면 완전히 얼어붙는 이 호수에는 생명이 전혀 없을까? 담수호의 아이스코어를 꺼내어 얼음을 추출해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얼음의 상태는 겉보기와 달랐다. 물이 은거니까 덩어리 얼음이 돼야 돼요. 또 그 얼음 안에 보니까 이렇게 있고 뭐 채널이 얼지 않는 채널이 이렇게 물길이죠, 물길. 아주 얇은 물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 뭐가 돌아다녀요. 그 효모하고 이 효모 안을 뒤져봤더니만 이 안에 뭐 신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결빙 방지 단백질을 실제로 코딩하고 있는 신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이전에 밝혀진 것도 없고 신규 결빙 방지 단백질이었던 거죠. 쌍둥이 호수에서 가져온 얼음 결정에는 중간중간 균열이 발견됐고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한 결과 아주 작은 효모를 찾아냈다. 그런데 단세포 미생물인 이 효모에는 단백질이 붙어있었다. 기존 극지 생물의 단백질 구조와는 다른 3차원 구조의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 유전자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해 생산용 효모에 이식하고 발효조에서 배양했다. 그러자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축적됐다. 마지막 정제 단계를 거쳐 단백질은 만들어졌다. 효모에서 얻어내고 효모를 통해 배양된 안정성이 높은 단백질이다. 이 과정은 세계적 원천 기술로 등록됐다. 극지 연구소는 언제라도 필요할 때 이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냉동과 해동에 관한 연구는 물론 난자, 정자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냉동 보관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